자, 굉장히 용기 있는 도전이에요. 같이 용보실까 말을 좀 아끼시네요. 네, 역시라. 얘네들이 흐트러가고. 눈 질렀어. 죄송해요. 미친 거 학교 아닌가요? 아니 이게 잠깐만. 아니. 아니 죄송해요. 와, 저... 아니 뭡니까? 자, 미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만 유튜버 미미 조현우입니다. 아, 여러분들 일단은 중요한 게 지금 머리가 좀 많이 길렀어요.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3주나 한 달에 한 번씩 요 정도 커트를 하는데, 아 맞다 여러분, 그 영상 보셨죠? 일단 그 탈모 논란, 각종 이제 과장된 거의 가짜뉴스 마냥 결국 여러분들 결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제가 새 학기도 물론 이제 학교를 뭐 다닐 수는 없습니다만 느낌 좀 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머리를 좀 자를까요? 친한 좀 고려대학교 선배님, 예, 약간 학연 감성으로 사업을 해요? 스타트업 여러분들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렴하게 예쁜 머리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드림머리라는 그 오프를 통해서 머리를 좀 자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할 머리는 각종 이제 방구석 논란들이 좀 있었죠. 주지훈님, 이진영. 하지만 오늘 할 머리는 바로, 조심스럽습니다, 퍼미션 투 댄스가 아니라 퍼미션 투 헤어컷. 자, 출발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샵이 아니라 헤어 디자인을 직접 비교하고 상담하고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앱인데, 가장 큰 특징으로는 헤어 모델 시술이라고 해서 2, 30만원짜리 염색을 6만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술 후에 촬영에 동의를 하고 할인을 좀 받는 그런 개념인데, 모자이크 가능 이런 조건들이 다 있어서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모델가를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이 시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의 리뷰가 정성스럽게 쓰고 계셔주셔가지고 믿음직스러워요. 네, 선배님이 잘하고 있네요. 아, 제 머리를 진행하실 디자이너님이시고 채팅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상담을 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좀 특유의 여러분 정수리 쪽 좀 그 좀 이슈 좀 효율적으로 좀 세팅을 좀 빠르게 하고 싶다는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전달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착을 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녕하세요. 저 김민우라고 합니다. 드림머리로 예약하신 분이? 네네네. 팔레트 H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묻어다니는 거 어떠셨어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네. 아 네네. 처져 있으시더라고요 항상. 볼륨이 좀 없으신 편입니다. 나름대로 헤어드라이어 쏜다고 썼는데 가라앉아 버리네. 손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수리 부근에 좀 이슈가 있어요. 이게 일단 탈모는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밝혀졌거든요. 검사하신 거예요? 예? 아예 검사했죠 그럼. 네. 근데 이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가는데 보니까 예. 가마가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응삼이가 되거든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여기가 안에서 뭐 비어 보인다는 말을 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방송할 때 머리를 안 감아요? 머리를 안 감으신다고? 일단 제가 그 혼자 방송할 때 외출 자체를 뭐 촬영할 때나 거의 한 1주나 2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무지성으로 집에 있는 그때 이제 삼성 노트북 살 때 같이 네. 서비스로 받은 고데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머리끌어 봤는데 반대 방향으로 돈다던가 나중에 보면 사진 찍으면 그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 머리야. 고데기가 잘못됐나? 이게 소매네 똥손은 네. 이게 혼자서도 좀 손질이 잘 되면서 근데 또 예쁘고 이제 그런 치아는 이제 키워주신 거죠? 자, 굉장히 용기 있는 도전이에요. 많은 또 그 팬분들이 지켜볼 수가 있잖아요. 같이 용보실까 말을 좀 아끼시네요. 네, 혹시라. 왜냐면 어리신 분들이 아, 네.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혹시 선글라스는 준비가 돼 있나요? 가리는 건 있어요. 이거는 조용히 얼굴 가리시면 초면에 장난이 가능한가요? 좀 많이 뜨시는 머리예요. 여기가 이렇게 납작해 보이는, 여기는 처지고 여기는 그거를 두 글자로 감자라 부르거든요. 쌍난감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걸 좀 바꿔주셔야 돼요. 짧게 가서 상관없어요. 하지만 영상이 올라가게 된다면 본인 수익에 좀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아, 예쁘게 해드릴게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너무 숙연해지는 거 아니에요? 머리 스타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 생일에 제가 네. 예쁘게 해드릴게요. 안 생기면 다시 찾아서 환불해도 될까요? 네. 오늘 여자친구 만들러 가시나요? 집 가요. 지금 진행 상황은 좀 브리핑 가능할까요? 브리핑이요? 네네. 왜 뒤쪽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지금 고객님 아니 고객님 실례지만 네. 이상형 어떻게 되시죠? 좀 착한 사람? 인성 좀 받은 사람? 뽑아 이런 근데 연예인 얘기하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 블랙핑크 제니. 이쁘잖아요, 네. 제니 분. 아, 착한 사람 좋아해요, 저도. 착한... 아니, 논리가 뭐가 다릅니까? 런닝맨 모음집이 있습니다. 제니 런닝맨 모음집. 모음집이요? 그거 모으세요? 왔다 갔다. 모음집 모으셨냐고요? 사람을 좀 변태 취급하세요? 되게 이상하게 이해하셨는데? 정말 이 툴을 안 보시는 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뒷머리 이제 거의 다 잘랐어요. 네, 저는 오늘 뒷머리만 자른 거 아니죠? 아니야. 아, 뒷... 이거 말하면서 이거... 하니까. 아, 네네. 손이 느려서. 아, 괜찮아. 이게 자동은 처음 봤는데요? 엄청 편해요. 주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아, 본인 손부터 씻나요? 아니요, 지금 운동화 찍고 있어요, 지금. 아... 이렇게 하면 차가워서. 아, 이제 나옵니다. 요 정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야, 이걸 진짜 실시간으로. 잠깐만. 네, 왜요? 충격적이네요, 이게. 최종만 저희 잘 나온대요. 네, 결과가 중요해요.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놀라실까봐. 지금은 샴푸만. 샴푸만. 방송 이미지 좀 어땠나요? 영상 봤을 때. 방송 되게 까불대 개그맨 느낌? 린스 바르나요? 아, 지금 이게 PPT라고. PPT요? 발표 아닌가요? 제가... 모르겠다. 저는 프레젠테이션밖에 몰라서.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샴푸를 마치고 이제 파마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직 멀었어요? 죄송해요. 아니, 뭡니까? 지금 미용하길 잘했다는 순간이 있을까요? 예쁘게 잘 나왔을 때. 뿌듯함. 그 뿌듯함 오늘 기대해볼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된 것 같은데요? 네, 화면 잘 나왔어요. 옆 먼저 말리시고 마지막엔 앞머리를 건드리신 그 여기를 계속 말고 펴지 말고 살짝 이제 저절로 그대로 옆으로 말리시면 돼요. 잡아놓으면은 얘네들이 흐트러가고 눈질러. 아, 죄송해요.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일단 그 제가 꿈이 나중에 고척돔을 개인으로 빌려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100만 대. 그 앞에 섰을 때 좀 파격적인 머리 스타일로 해주세요. 왜냐면 네. 집 가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고요? 네, 오늘 하루만 좀 그 멋있게 네, 청담 쪽이니까 기분만 좀 갈게요. 네. 33살 미민호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국회의원 미민호가 돼가지고, 아니. 파격이 아니라 이게 거의 파국으로. 아니에요. 시답고 있는 거 같아요. 아, 마르기 전이니까. 이건 아, 별거 마이너스 한 개입니다. 아니, 지금 아직 안 됐어요. 기다려보세요. 아, 사기꾼 되게... 아닌가, 사기꾼? 그, 영화에. 아, 너무. 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에 대한 대책 모색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친 과학자 아닌가요? 아니 이게 잠깐만 아니 나 이거 실험 망하는 과학자 같은데 이거? 아니 아니 진짜 이게 와 저 과학이 들어가는데? 아 오차차 아 죽음 관시야 그거밖에 안 돼 그거밖에 안 돼! 저희가 랩몬스터님까지 실패를 했지만 몬스터까지 다가갈 수 있었고요. 제가 100만 될 때쯤에 아마 달미란 브랜드가 생기지 않을까. 아... 저는 이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네, 별점은 1.5점 정도 드리겠고요. 진짜 좀 특별한 행사 직전에 여기 좀 다시 네,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그 밑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좀 네, 여기 좀 팔로우를 눌러주시고 카톡으로 네.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드림머리로 어플로 와서 네. 모델 뭐 한번 하셔도 되고 아 여러 또 경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좀 편하시거나 마음에 드신 경로로 뭐 달미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달미미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마음에 안 식혀져. 일단은 뭐 지금 머리 자른 김에 뭐 여러분들 쇼핑이라도 지금 해야 되는 판국인데 집에 왔어요? 치킨 하나 시켰습니다. 치킨 먹고 여러분들 좀 마무리할게요. 그 최근에 그 장사신이라고 그 채널이 있는데 거기 시켰어요. 그 채널 좀 즐겨보고 있어가지고 치킨 하나씩 먹고 이렇게 좀 오늘 하루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좀 드림머리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다른 헤어스타일 여러분들 좀 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미 미나였습니다. 안녕.